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바라기 프렌즈의 브랜드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렇게 오늘 휴양지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제가 리뷰하게 될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이에요. 핫스타에서 나온 SCC-698 모델이에요. 자, 그럼 어떤 제품인지 일단 구성품부터 확인해 볼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탁스타 SCC-698 모델의 포장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안에 상자가 하나 더 들어있네요. 오, 조금 고급스럽죠? 이쪽에 오픈이라고 써있는 곳을 열면 이렇게 간단한 사용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자, 여기에 마이크 본체와 그리고 여기 건전지가 들어있죠. 여기 뒤쪽에 보시면 언록 방향으로 열어서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윈드실드가 있죠. 윈드실드를 끼워 주셔야 바람 소리가 소음이 방지가 된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씌워 줘 볼게요. 이렇게 씌우면 자, 이런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마이크 수음성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윈드실드를 씌운 상태예요. 지금 오프 모드로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 단계를 높이시면 지금 들려오는 소리가 그대로 마이크에 전달되는 좀 더 자연음에 가까운 음질이시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더 올리시면 잡음을 제거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칸 더 올렸을 때는 지금 이런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메라 회사에 따라서 음량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0dB, 플러스 20dB, 그 다음에 0dB 이렇게 조정할 수 소리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단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이너스 10dB일 때고 지금 0dB에 맞췄을 때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20dB로 맞췄을 때 이런 소리가 나게 된답니다. 자, 어떠세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마이크는 스테레오 타입의 마이크라서 제가 오른쪽에서 말할 때는 왼쪽이구나. 왼쪽에서 말할 때는 왼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리고 오른쪽에서 말할 때는 오른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어때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제가 바꾼 거. 여기 누구 없어? 여기 누구 있으면 마이크 좀 가져와 봐. 어떻습니까 여러분? 차이를 느끼시나요?